이게 이로치 작업하기가 편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요런 데는 이로치 작업하기가 엄청 편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3마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3마리는. 이로치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일반 대구리하고, 일반 대구리하고, 그 다음에, 알로라 대구리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하고, 육성도 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알로라 대량발생이 떴는데, 지금 위치가 좋은 것 같아서, 네, 이로치 작업을 하기 좀 편한 것 같아서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여기서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죠? 그쵸? 예, 그래서 위치가 좋아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60마리 작업 끝났고요. 이제 샌드위치 작업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지. 몇 마리 나오나 보겠습니다. 알로라는 타입이 바위하고 전기예요. 바위하고 전기. 그래서 여기서는 바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전기로 할게요. 전기. 왜냐면 다른 거 바위가 나오니까. 일단 목표는 두 마리. 예, 목표는 두 마리. 30분 동안 몇 마리가 나올지. 일단 10분 내에 한 마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10분 내에 한 마리. 예. 없애서. 위에서 보면 자, 둘, 넷, 여섯, 둘, 넷, 셋, 다섯. 많이 나오죠, 그쵸? 자, 보시면 둘, 다섯, 열, 13마리. 다섯, 열, 13, 14마리. 15마리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네, 다 나왔네, 15마리. 그쵸? 자, 나왔으면 여기서 되면 딱 좋은데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돼요. 일단 피크닉. 여기서 피크닉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봐줍니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이 블루레크 미션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셋, 넷, 다섯 다 나왔어요. 사실 이로치 작업은 위에서 내다볼 때가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내다볼 때가 요런 식이 제일 편해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 구분이 잘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게 알로라 대구리가 아마 색깔 구분이 확될 겁니다. 예, 그래서 됐다, 나왔다, 바로 나왔다. 자, 26분, 27분, 자 나오죠? 바로 나오죠? 이게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게 이로치 작업하기가 편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요런 데는 이로치 작업하기가 엄청 편한 거예요. 예, 이거는 아마 3마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3마리는. 3마리는. 이로치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일반 대구리하고 그다음에 알로라 대구리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하고 육성도 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대구리가 대폭발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 지금 저장도 안 했는데. 아, 이제는, 아. 잠시만요. 됐어요. 아, 한 마리 날렸어요. 아, 진짜. 위치가 좋은 데서 대량 발생이 뜨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이게 뭐 대량 발생이 같은 포켓몬이라고 그래서 막 같은 곳에서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도 대량 발생이 뜨는데
위치가 좋은 데서 대량 발생이 뜨면 그러면 작업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 스트레스 안 받고 이루치를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22분. 나왔죠? 또 나왔죠? 여러분들. 자, 22분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를 해? 아, 진짜. 자. 버섯 피자. 좀 자라. 자라.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한 마리 획득. 지금 두 마리 나온 거죠, 원래? 원래 두 마리 나온 겁니다, 두 마리.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20분. 일단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목표 달성. 아, 두 마리였으니까. 작업하기 편하죠. 지금 조우도 잘 되고. 네, 또 났어. 와, 그치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루치 작업할 때가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치는데 그런 데가. 지금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잡히고, 오케이. 두 마리 획득. 목표 달성. 야, 세 마리 나왔었죠? 세 마리 지금. 한 마리 죽은 거 해서.
자, 앞으로 많이 해봐야 세 번. 네, 이렇게 세 번.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줬어. 빨리 잡으러 가자. 아,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아, 이제 원래 네 마리 나왔는데 한 마리 죽었고요. 그렇죠? 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시간은 아마 끝난 것 같은데. 26초 한번 남았어. 한번 더. 마지막 한 번. 여기서 운 좋게 한번 뜨면은, 네.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7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끝! 이제 나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박스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 아, 이거 땅바위. 땅바위는 아니야. 바위 전기. 오케이, 세 마리. 두 마리는 바위로, 한 마리는 전기로. 다 옹골참이고 자력입니다. 이렇게 세 마리.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일반 대구리하고 알로라 대구리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재미나게 스바, 예, 남청이 원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장소 알려드릴게요. 장소. 캐니언 에어리어에서 요 가장 높은 쪽 여기에서 밑에 떨어진대. 여기에요. 예. 요쪽에서 이제 대구리가 대량 발생이 뜨면 꼭 작업을 하세요. 굉장히 작업하기 좀 편합니다. 저는 이제 요로 가야 돼요. 예, 어디지? 요로 가야 돼요, 저는. 예, 사천왕 깨러.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별로 차원이 다르지 않는데? 똑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상성에 밀리면 지는 거지. 상성에 밀리는데 어떻게 앉아? 드래곤이야? 드래곤? 드래곤 또 드래곤으로 때려야죠. 거북이 테라파고스. 우와.